조금 일찍 시작을 하는데 그 대신에 저 다음 수업이 멀리서 있다는 학생이 한뭐 있어가지고서 그 대신 조금 일찍, 그러니까 늦어도 45분엔 끝나는 걸로. 그러니까 45분이 지났는데 내가 아직 떠들고 있으면 나좀 말려줘요. 그래서 말려주기보다 그냥 짐 싸고 나가면 돼요, 그때는.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산소가 축적이 되는 것이 그만큼 진핵생물의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에너지 대사 때문에 중요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진핵생물이 탄생을 함으로써 비로소 진핵생물 중에 일부가 다세포 생물로 된 거예요, 다세포 생물이. 그런데 이제 아, 왜? 이거 역시 가만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해가 가는 것이, 왜 원핵세포는 다세포 생물을 이렇게 분화를 하고서 기능 분담하는 이런 걸못 만들고 진핵세포가 되어서야만 이것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 똑같은 얘기죠. 에너지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더불어 살면서 너는 이 일만 해, 나는 저 일만 해 하고 할때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서로 옛날처럼, 옛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훨씬 더 원시 사회로 갈수록 우리는 전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 밥을 자기가 만, 다 농경을 하거나 다 사냥을 하거나. 근데 점점 사회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이제 분업이 되잖아요, 이거 역시.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농사 짓지 않아도 나 이런 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생기고, 해서 서로 간에 각자의 역할. 그러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전체적인 사회를 통해서 전부 각자가 다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다세포 생물도 그와 비슷한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인데, 그 얘기는 먹고 남아서 돌려서 잉여를 해서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생산이 가능할 때만 되는 거지,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산소의 원활한 공급을 가지고 에너지를 훨씬 혁명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었을 때만이 뭐 진핵생물이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중에서 다세포 생물이건 간에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그만큼 이두 가지를 이미 벌써 진핵생물을 태동하게 만든 원 동력이고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러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북돋아주면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다세포 생물까지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육지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왜 이제서야? 일단 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생물의 원래 기원이 이게, 루카의 기원이, 그러니까 현재로선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엔 기원이 물속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는. 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거 전부 다 뇌피셜이지, 사실. 왜? 땅 위에서 그것이 됐다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환경이 척박한 거지. 아까 언급했듯이. 이게 저절로 막 단순한 무기물들이 뭉쳐가지고서 조금 복잡한 유기물에서 훨씬 더 복잡한 고분자에서 이제 세포까지로 만들어지니 한 단계 한 단계가 전부 헉헉대면서 올라가는 스텝인데 그거 각각이 전부 에너지를 엄청나게 주입을 해줘야 되는 스텝이란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엔트로피 상으로 이게 맞지가 않는 이 열역학 제2법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저절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항변을 해야 되는 이 모순이라고는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과학자들은 저절로 이게 가능하다. 에너지가 주입이 어떤 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우연찮게 정확하게 이것이 잘 주입이 되면 이게 저절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가능한 최적의 장소가 바닷속 깊이 어떤 특별한 지역이다라고. 그런 데가 있어요, 이제. 열수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막, 이, 해저 화산 같은 데서 막, 이제, 뜨거운 용암물이 쏟아져 오르면서 옆에서 막 곧바로 식히면서 물에 의해서 그러한 특별한 환경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런 데서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이 진리란 얘기는 아니고, 언제든지 나중에 손 뻥이었네라고 들통이 나면 고쳐야지, 뭐, 그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전부 이렇게 번창을 하다가 비로소 육지로 한번 올라가 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태초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물에 올라가는 이 시기가 왜 이제 와서? 라는 이제 의문이 들게 되는 거지. 뭐 상당히 최근에
무트로 올라오기 시작한 건 상당히 최근의 일이라는 얘기죠. 왜 이랬을까? 그동안 뭐하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순서로 올라왔다. 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식물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무슨 무척추 동물이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조금 척추 있는 동물이 올라가서 이렇게 살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거야 뭐 우주에 먼저 원숭이나 개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사람이 올라가고 뭐 하는 식으로 일단 죽나 안 죽나. 일단 처음에 올라간 처음에 용감하게 올라 물을 지나서 무트로 기어 올라간 이 생명체들은 동물이건 식물이건을 처치하고 전부 아마도 장렬하게 최후를 곧바로 맞이했을 거예요. 왜? 자외선이 마구 쬐는데 X선, 감마선 이랬더니 팡팡 터뜨리고 하니까 그게 자 그게 이제 그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후에 한참 있다가 산소가 충분히 차고 넘치게 대기에 쌓여서 잉여 산소가 저 위로 올라가서 이제 오존이라는 O3를 형성해서 이런 보호막을 이렇게 칠 수 있었을 때나 이제 그제서야 그 후로 올라갔던 생명체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산소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세 번째 또 지구상의 생명체가 땅 위에서도 이렇게 번창할 수 있게 한 또 다른 공헌을 산소가 또 해줬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라는 것이 언제나 환경이라는 것이 확 변하면 누구에겐가는 큰 재앙이고 그것이 또 다른 누구에겐가는 하나의 기회가 되듯이 많은 그때 기존에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생명체들에게는 그 새로운 산소 발생은 이건 하나의 독성 물질이었을 거예요. 산소 같은 것이 새로 뭐 표백제 같은 거에 원료로 쓰이고 하듯이 많은 세균을 죽일 수 있고 예. 그러나 그때를 틈타서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뭔가를 물론 이렇게 자기 의지대로 진화시키는 건 절대 없죠. 본인의 의지대로 내가 팔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을 때 내가 팔이 하나만 더 있으면 이러고 있으면서 이것도 하나 쥐고서 막 먹어가면서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일 갑자기 팔 하나를 여기다 머리에 달고 올 수는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뭔가가 바뀌어야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이 균형이 맞아야 된. 하지만 그것이 다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세월이, 오랜 세월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누군가는 소멸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산소가 생긴 새로운 환경에 거의 대부분의 누군가는 소멸의 과정을 거치나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대사를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새로운 개념의 그러니까 왜 자꾸 미토콘드리아를 뭐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체처럼 간주하는 거야 저 인간은 하는 이거 일종의 복선이 지금 또 들어가는데 새로운 에너지 대사를 산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혁명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생물이 출현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환경 변화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왜 미토콘드리아를 혼자 독립적인 뭔가를 자꾸 취급하려고 하지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진핵 세포에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미토콘드리아 또 미토콘드리아와 사실은 거의 사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엽록체 이 두 개의 세포 소기관은 물론 엽록체는 불행히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들의 근원은 조금 희한한 이론으로 다른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은 조금 다르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는 3장의 세포 우리가 세포 내부를 보는 그때 가서 4장이구나 그게 4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얼핏 먼저 일단 언급을 하게 되면 내부 공생 이론이란 아까 누군가가 얘기했지 내부 공생 이론 좀 한 것처럼 같이 더불어서 안쪽에서 같이 산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진핵세포 워너비가 있어요. 진핵세포가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조상격인 세포 고세균 중에 일종이 원핵세포들 중에 일부 고세균 중에 어떤 이 녀석이 사고를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큰일을 내가지고서 우리의 동물 또는 식물세포의 조상이 됐다고 지금의 진핵세포들 조상이 됐다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믿느냐 하면 과학자들은 이러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덩치가 커지고 있는 과정이겠죠. 안에 세포 소기관들이 막 새로운 막을 치면서 세포 소기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뭔가 2% 부족해. 불안해. 이렇게 만들어가고는 있는데 점점 커지고는 있는데 이거 지금 시간 문제라는 걸 이 친구도 알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커져는 가는데 에너지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나는 곧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존재를. 그런데 갑자기 무슨 뭐 축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누군가 불쑥 들어오네? 미토콘드리아의 조상.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옛날에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혼자서 유유자적 생활하던 또 하나의 다른 종류의 원핵세포였다라고, 세균이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 세균이 그냥 들어왔어. 그냥 들어와서 방문, 지가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냐? 방문하고, 그게 아니잖아. 잡아먹혔겠지. 불쑥,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잡아먹는데 떡 줘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는 왜 떡을 줬나 보다, 진짜. 안 잡아먹힌 거 보니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잡아먹었는데 얘가 보통의 다른 음식물처럼 파괴가 되지 않고 뭔가가 잘못됐는데 이 원래 이 숙주세포에 뭔가 잘못이 됐든 뭐가 어진 일이 있었든 간에 얘는 그냥 파괴되는 대신에 일반적인 어떤 음식으로서의 이런 운명을 걷지 않고 계약서를 쓰게 됐다는 얘기지.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부터 한 몸이면서 이제 나는 너를 보호해 줄게. 너는 나한테 그 대신 뭘 줄래? 에너지를 줘야지 하고 이렇게. 그 대신에 내가 너는 독립적으로 분열하도록 허락해 줄게. 너의 유전자도 그냥 네가 다 가지고 있도록 해 줄게. 그게 그래.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인했어. 그래서 사는 기요. 그러니까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세포 안에 각 진핵 세포 안에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서로 분열해 가지고서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핵에만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유전자를, 그들의 유전자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의, 소위 말하는 이것이 내부 공생 이론이라는 것인데, 동화 같은 얘기긴 하나, 뜬금없이 지금 무슨 저렇게 지어내도, 소설을 써도 그냥 제대로 써라. 라고 할 게 아니라, 여기에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거가. 그 증거가 이제 4장에서 딱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증거가. 그래서 사정에서 살펴보고, 여기서는 괜히 골치 아파야 그것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고, 다만, 그래서 이 진핵세포가 되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매우 중요한 이정표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됐느냐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내부 공생 이론이라는, 그러니까, 뭐, 잡혀, 갑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살다가 노예가 되어버린 일종의 운명, 미토콘드리아의 운명이라고 할까? 그런 스토리가 그나마 현재까지 가장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좋아. 거기까지는 까짓 거 불쌍하니까 봐주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살다가 벼락을 한 번 맞는 것도 힘든데 벼락을 두 번이나 맞는다. 또는 살다가 로또 복권에 당첨을 두 번이나 된다. 라는 게 사실 믿기가 좀 힘든데 이게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누군가에겐.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그럼 뭐지? 여기까지 되면 이게 이 세포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 동물 세포의 조상이 되는 거겠죠. 그럼 식물 세포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할 때 바로 여기서 여기다가 또 하나가 들어오는 거지. 엽록체라고 하는 혼자서 살고 있는 세균이. 근데 이 엽록체의 조상인 요 세균은 미토콘드리아의 조상과는 조금 결이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산소에 존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산소를 뱉어내는 존재, 광합성을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얘가 불쑥 들어오네. 그럼 얘 또 받아들여? 그래서 같이 계속 써?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식물세포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동물과 식물이 이렇게 갈라지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됐으니까 식물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식물과 동물의 요 각각에 있는 다시 말해서 식물에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엽록체도 다 같이 있다라는 점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포 안에 진핵 세포로 진화해 가는 과정에 있는 이 세포에 들어가서 같이 공생을 하게 된 요 독립적이었던
요 세 원액 세포, 미토콘드리아 또는 염록체 조상 세포가 내부 공생 이론을 설명해 준다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요약이고, 어디까지는 물론 가설이고, 그러나 가설이 그냥 이렇게 폄하하기에는 증거가 꽤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는 가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산소에 관해서, 그래서 산소와 에너지 뭐 사족이긴 하나, 이게 지금 이 데이터가 이 Y축에 보이는 것이 이제 산소가 대기 중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이제 Y축에 쫙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 X축에는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가 현재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왜 당황하셨어요? 딱 보면 이 산소 농도가 물론 처음이니까 언급했듯이 없어. 없다가 이제 광합성을 하는 그런 원액세포들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최근에 오늘날에 있는 산소의 일종의 농도 수준입니다. 산소 농도 수준이 이 정도 되는데, 과거에 한 이 정도에는 약 2억 5천만 년 전쯤에는 산소의 농도가 갑자기 이렇게 확 스파이크를, 이게 이 정도 되면 현재 산소의 수준에 비해서 거의 한 40% 이상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것이 잠시 일시적이었던, 일시적이라 보자 꽤 긴 기간이긴 하나, 이 연대, 고고학적인 연대기로 볼 때는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동안에 이렇게 산소가 엄청나게 농도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거야 뭐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 광합성을 하는 이 새 생명체들이 갑자기 붐을 이뤄서 훨씬 많아, 개체가 많아졌었겠지. 그랬다가 갑자기 많아졌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먹고,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고 해서 소멸되니까 다시 균형이 이뤄서 이렇게 됐겠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보는 것이, 거대 비행 곤충이라고 하는 Giant Flying Insect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F 영화에서나 볼 그런 이따만한 파리, 집처만한 잠자리, 그런 것들이 마구 날아다니는 그런 끔찍한 시절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화석에, 그러니까 잠자리 같은 게 이만한 잠자리 화석이 발견되는 시기가 바로 그런 시절이라는 얘기인데, 그 왜 지금으로 갑자기 그때만 갑자기 생겼다가 산소의 소멸과 함께 그들도 같이 멸종이 됐느냐 하는 그러한 연관을, 연계를 지키는 그 논리적인 그 이제 연관성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뭐야? 얘기는 곤충이 나는 곤충이 새와는 다르게, 조금 더 결이 다르게, 곤충이 비행하는 데는 곤충 날개짓이 조금 방정맞잖아, 많이. 그래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소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요즘 돌아다니는 날파리 같은 그런 날벌레들이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 크기가 더 컸다가는 그 에너지 감당이 안 된다는. 그게 감당이 될 수 있었던 시절은 유일하게 산소가 지금보다 엄청 많았을 때, 그때는 충분히 그게 되니까, 공급이 되니까 얼마든지 그게 이 확장이 가능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 다시 말해서 역시 이 우리의 사이즈, 우리의 사이즈와 우리의 복잡성 같은 미토콘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우리의 크기와 복잡성의 이런 그런 확장은 결국 산소와 이렇게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공통성으로 시작한, 루카에서 시작된 것들이 어떠한 식으로 다양성을 조금씩 조금씩 획득해 왔는지가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온 거예요, 좀 알게 모르게. 그래서 처음에 원시 세포로부터 무슨 뭐 원생, 아니 뭐죠, 원액 세포들 중에서도 어떤 세포들은 뭐 갑자기 뭐 종속 영양생물, 자가 영양생물, 산소를 만들고, 뭐 그다음에 진핵 세포가 되고 다세포 생물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미 지금까지 보아온 게 결국 그 주제가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통조상 그 루카로부터 이렇게 다양성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라는 얘기지. 왜 이렇게 변해? DNA 염기서열이, 지난 시간에 봤던 그 DNA 염기서열의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해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유전자가 변하면 우리도 변하게 되는 그런 필연적인 과정.
관계. 그것이 바로 이 다양성이 새롭게 계속 생겨나게 된 근원적 이유로서 결국은 그 다양성은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다양성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갑자기 원래 뭐 누가 누군지 모르던 것에서 갑자기 뭔가가 새로운 그룹이 이 그룹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충분히 달라져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일가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딱 해서 나의 유전자를 새롭게 그것이 이제 새로운 종이 분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 현재 똑같은 하나의 종으로서 인류가 있지만 모르는 거지 새로운 종, 인류가 새롭게 종으로 하나의 종이 여기서 탄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 오늘날의 이러한 기술의 발달과 접목되어 가지고서 이런 사회 경제적인 극심한 양극화가 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은 충분히 새롭게 지금 새로운 하나의 또 다른 별개의 인류의 종이 탄생하고 있는 과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이 이제 확연히 계속해서 점점 갈라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두고 볼 일이고 여러분들의 살아생전에 어쩌면 보게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재밌겠다. 자, 그럼 종은 무엇이냐? 그래서 종 이쪽에 왼쪽에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그 유명한 미국의 상징인 볼드, 대머리 독수리, 흰 대머리 독수리가 있습니다. 하필 저런 새를 자기 나라에 상징으로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 그것도 뭐 개취니까. 이쪽은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칸 피쉬 이글이라고 해서. 근데 얼핏 보기에 둘 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뭐 흰 대머리, 얘를 갖고 와서 얘가 흰 대머리 독수리여 해도 나는 믿겠어. 그런데 사실은 이 둘은 서로 확연히 구분이 되는 서로 다른 종입니다. 같이 비슷한 독수리이지만 둘 다 서로 다른 종의 독수리. 종이야, 종. 두 다른 서로 다른. 그래? 재밌군. 이건 어때? 뭐 달팽이 껍질을 차차 들어가도 이건 뭐 치워버리자. 일단 이건 우리 확연하게 딱 사람 다 다른 사람 얼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의 얼굴 모습입니다. 인종적으로 다른 인종들이 지금 다 표준이 되는 거지, 인종적으로. 그러나 이 서로 다른 이 인종들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건 뭐지? 이들은 전부 다 하나의 종이잖아. 아니, 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인종과 아까 좀 전에 보여준 흰 대머리 독수리와 아프리카 무슨 물고기 독수리와의 그 차이점,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사람 눈에는 훨씬 더 사람 차이가 더 크게 보여서 그럴지 모르지만 내게는 이게 훨씬 더 차이가 크게 보이는데 얘네들은 종이 아니네? 그러면 종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서로 다른 종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같은 종이야? 라고 묻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지어야만 될까? 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개. 엄청나게 서로 다른 개 품종들.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러나 늑대어를 위시해서 이들은 전부 다 하나의 같은 종이에요. 늑대까지도. 늑대로부터 이미 모든 개들이 다 유래됐다는 것은 뭐 대충 이렇게 알고 있는. 그와 반면에 늑대와 아류인 여러 가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다른 늑대과에 있는 속해 있는 이들은 또 다른 서로 다른 종이야.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지? 왜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가 바로 이겁니다. 영어로 얘기해서 reproductive isolation이라고 해서 서로 같이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는 것이 가능하면 자손을 낳는 것이 가능하면 같은 종이고. 그게 불가능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얘기하는 침팬지, 사람과 침팬지가 별로 상상하고 싶은 즐거운 일은 상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을 들어서 둘이 서로 만나서 침팬지와 사람이 결혼이 가능해서 거기서 자손이 자식이 낳아진다면 사람과 침팬지는 아무리 외관적으로 서로 달라 보여도 같은 종의 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생물학적인 종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종 개념을 이걸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물학적인 종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생물학적 종 개념에서는 이것이
교잡, 인터브리딩이 가능하냐. 그래서 아까 그 서로 다른 개들끼리 교배해서 또 다른 새끼가 낳아질 수 있고 심지어 늑대와도 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달라 보여도 같은 종이고 두 독수리는 서로 아무리 비슷하게 보여도 서로 그래서 안 되나 보지 뭐가. 사자와 호랑이의 경우도 물론 서로 다른 종으로 분리가 돼 있긴 하나 현재로서.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 서로 절대로 같이 새끼를 같이 교배를 해서 낳을 일은 없지. 서로 서식지가 다르고 환경과 사상과 감정이 너무 다르니까 서로 싸우려고만 하지 서로 같이 무슨 뭐 사랑의 감정이 싹 든다 사자와 호랑이가는 그런 일은 자연에서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서 강제로 막 하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둘은 사실 같은 종으로 분류해도 될 뻔했었는데 이미 이전에 그런 것을 깨닫기 훨씬 이전에 사자와 호랑이는 이미 다른 종으로 분리를 이미 고착화시켰기 때문에 계속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생물학적인 종 개념 하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만 무조건 자손을 낳을 수가 있다고 해서 같은 종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자손이 불임이 아니라야 되는 가까운 예로 말과 당나귀가 같이 교배는 할 수 있어서 노새를 낳을 수 있으나 그 노새는 불행하게도 새끼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죠. 두 간의 서로 간의 염색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찌어찌해서 운 좋게 두 개가 수정이 될 수는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 된다는 그런 물리적인 DNA의 구조적인 DNA와 생식세포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서로 생식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것. 그것이 아주 두 개의 서로 종을 가르는 아주 편리한 단서가 되는 거죠. 다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한계는 뭘까? 생식을 유성생식에 의해서만 유지를 하는 생명체에만 이것이 적용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세균, 혼자서 스스로 그냥 복제해서 계속 쏟아내는 그 세균에다가 이러한 개념을 적용했다간 각 개별적인 세균 하나하나가 하나의 서로 독립적인 종이 돼버리게 곤란하잖아. 식물, 많은 식물들도 그냥 무성생식으로 그냥 가지 하나 꺼져서 꼽으면 그냥 새로운 개체가 태어나는 그런 식으로 생식을 할 수 있는 식물이 꽤 많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 요 생물학적인 종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우리에게 친근한 동물, 생식에 의해서 이렇게 번식을 하는 그런 유성생식에 의해서 그런 동물들에 적용시키기에는 또는 유성생식에 의해서 번식을 하는 식물들에 적용시키기에는 아주 편리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개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 개념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종으로 딱 했을 때 엄청 많아요. 뭐 이거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엄청 많아.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중에서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요.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잘 모르고 이제 세상이 그냥 굴러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겨났다 그냥 소멸되는 멸종되는 종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 것들도 있겠지. 우리 눈에 전혀 띄지 않고 있다가 스스로 자기 살다가 그동안 즐거웠어 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종도 있을 것이고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이 종들을 최소한 우리가 확인을 한, 발견한 종들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구분을 하는 학문이 분류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생물학의 한 분파잖아요, 분류학. 이 분류학에서 종을 이렇게 딱딱 지칭을 해서 구분을 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그 시스템이 바로 학명이라고 얘기했어요, 학명. 그래서 사람의 학명이 호모 세이피엔스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뭐 사람의 학명은 호모 세이피엔스의 두 개로 일본 사람도 아닌데 왜 두 개의 이름을 쓸까? 호모 세이피엔스 또는 개의 학명은 그 케니스 루퍼스 하는 식으로 전부 이렇게 두 개의 이름 마치 성과 이름처럼 성과 외자의 이름처럼 이름 가진 것으로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이명법이라고 두 개를 가지고 지칭을 한다 해서 by
binomial nomencla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누가 처음에 창시했느냐 하면은 이러한 두 개의 이명법, 여기서 성에 해당하는 성, 마치 성처럼 앞에 나오는 그것이 속명이라고 해가지고서 분류가 이런 식으로 층층적으로 처음에 종이 가장 낮은 단위이고 그 위에 조금 더 상위 개념이 속, 지너스라고 하는 것과 그 위에 조금 더 높은 개념이 과,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종, 각각의 종은 요 두 개. 이 종이 속한 속의 이름을 마치 성처럼. 그 호모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속한 그 속의 이름이죠. 호모. 거기에다가 우리의 특별한 종의 이름은 따로 세이피언스라고 해서 호모 세이피언스. 그냥 성한이 아니라 김성한처럼 이렇게 성처럼 성을 붙이는 것이 이제 속명과 종명을 같이 써가지고서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을 이명법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다 각각의 다른 종마다 이런 두 개의 시스템, 이명법 시스템으로 얻게 된 과학, 그런 학명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이고, 이것을 처음으로 창시해내서 분류학을 최초로, 분류학이라는 이런 학문을 창시한 분이 요 스웨덴에, 18세기에 존재했던 스웨덴의 그 유명한, 과학자라고, 그 당시에는 과학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 사람 뭐 의사기도 하고, 뭐 자연과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물학자라고 얘기를, 박물학자. 근데 뭐 이 분이 이걸 처음으로 린네라고 하는, 분이 창시를 해서.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이 분류학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도서관에 책을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듯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좀 붙여서 창시한. 그래서 요즘에 모든 과학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이것을 창시한 동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충실한 종복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작은 일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름을 딱딱딱 제대로 붙여서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이 나의 의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다른 종들은 처음에 태초에 창조된 것과 동일하게 절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감히 누가, 감히 하느님이 만드는 것을 누가 감히 건드려? 그대로 있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바로 좀 있다가 조금 난 세상이 조금 바뀌어서 사람들이 땅을 파기 시작하니까, 땅을 파는데 뭐가 이상하게 팍 나오네? 뭐 이상한 뼈가 튀어나오고, 듣도 보도 못한 생명체의 뼈가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왜 요즘 얘네들은 없는 거지?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이게 원래 창조되어 있던 대로 이게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 본데? 하고 막 이제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태클을 걸기 시작하다가 결국 진화론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계문, 과목, 강속종, 이것은 뭐 절대 외울 필요가 없는 하나의 순서이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고, 이럴 때 각각의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을 정하느냐. 종. 그래서 여기는 좀 표범이 나와 있잖아요. 표범의 학명은 Panthera pardus라고 하는 뭐 일종의 라틴어로 이렇게 딱 하는 건데 그 표범이 속해 있는 속에는 표범도 있을 것이고 무슨 뭐 스노우 레퍼드도 있을 것이고 치타도 있을 것이고 뭐 한 그들에는 Panthera라고 하는 속에 속한 하나의 이론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가면 그 안에는 고양이도 들어있고, 사자도 들어있고, 무슨, 고양이과에 속한 모든 것들이 여기 같이 있는 요, Felidae라고 하는 과가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커지는 거고. 좀 더 올라가면 뭐가 나와서, 크게 뭘로 묶어서, 오더라고, 목이라는 데서 뭘로 묶어서 얘네들을, 카니보라는 뭘 것 같아? 고기 먹는, 육식동물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겠네, 그럼 카니보라는, 잡식동물이니까. 그럼 저, 그 위를 또 올라가면 여기는 우린 들어가겠다. 메멀리아라고 하는 포유동물들, 젖먹이 동물들은 전부 이 안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동물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여기는 뭐를 또 묶었어? 등뼈 있는 동물들만. 코어데이타라는 얘기는 등뼈가 있는, 척추가 있는 동물들은 전부 물고기도 여기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묶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이렇게 여섯 개의 개라고 하는, 옛날에는 제가 일반 생물학을 미국에서 배울 때만 해도 요렇게만 분류를 했었어요. 여섯 개의 개가 있고,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이제 이것을 또 추가적으로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더큰 도메인으로, 영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나, 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의 공통조상인 루카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파생된 다양성의 표출로서 종으로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다라는 것이 뭐 중요한 것이고. 이제 분류가 처음에, 그 린네가 처음에 할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분류학을 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이 수단이, 이 트릭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점이 비슷한 것을 묶어서 이렇게 하면 얘들은 같은 무슨 뭐 속, 같은 과, 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아주 정말 정말 신기한 트릭들이, 이건 그분들 정말 존경해야 돼.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그렇게 분류하다 보면은 이게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의미가 있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진화적인 유연 관계를 여기다가 삽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무엇이 되냐 하면은, 진화적인 유연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게, 아까 사람과 침팬지가 왜 가장 가까운, 진화적으로 가까운 두, 종이야? 그 이유는 가장 최근에 공통조상을 공유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개는 그보다 조금 더먼 과거로 가야 같이 공통조상이 공유가 될 것이고, 사람과 장미꽃은 훨씬 더먼 과거를 흘러내려가야 공통조상이 발견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분류, 단순한 분류학이 아니라 진화계통학이라고 하는, 이 진화계통 트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것들은 진짜로 공통조상이 여기 딱딱딱딱딱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쪽이 이제 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이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추세가 되는데, 그래서 일종의 진화계통도에 하나의 예인데, 이것이. 그런데 이 진화계통도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그냥 전통적인 분류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진화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떤 이 단서들을, 그런 물리적인 단서들이 있죠. 뭐 해부학을 본다든가, 뭐 해서 밖에 생김새를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단서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것은 뭘로 만들어졌겠어요? 이것은 DNA 염기서열을 비교해가지고서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DNA 염기서열 비교를 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유연관계를 확립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정말로 전통적으로 분류학을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했다가 막나뺨 맞지. 이 전혀 쓸데없는 DNA가 무슨 소용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그러신, 그만큼 이게 서로 사상과 철학이 다른 것인데, 속으로 나는 내가 맞다고 믿고 있는 거죠. 왜? 왜냐하면은, 왜 DNA 염기서열 비교만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진화적인 유형 관계를 정확하게 연도까지 추산이 가능하냐 하면, 수학적으로. 이것은 오늘의 강의의 마지막 씀이 되지만, 이것이 왜 DNA 염기서열의 차이가, 왜 어째서 DNA 염기서열이 비교를 했을 때 서로 비슷한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 우리는 진화적으로 이것들이 가깝다고, 이건 친자 확인하는 것과 똑같은 이론인 것이죠. 친자 확인을 왜 DNA 서열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친자일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일란성 쌍둥이의 예가 여기서 훨씬 더 크게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 DNA 염기서열 변화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일단 DNA 염기서열 변화를 그것의 척도로 삼는 전제 조건은 이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현재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공동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전부 다 쓸데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입각해서, 만약에 이렇다면 마치 하나의 부모에서 갓 태어난 두 일란성 쌍둥이처럼 모든 자손들은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분리하자마자, 서로 분화하자마자 변화를 저절로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근간은 돌연변이잖아. 돌연변이. DNA 돌연변이에 의한 염기 서열이 찾은 변화인데 그게 각 개인마다 알아서 무작위로 변하는 거 아니야. 무작위로 변한다는 거에 장점은 뭐냐면 이 무작위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쌓여가는 거지. 차이점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점점 더 달라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사람과 침팬지의 일반적인 DNA 염기 서열 비교를 해보면 98%가 아직도 동일해. 98%. 그러나 사람과 예를 들어서 개의 DNA 염기 서열을 딱 비교해보면 뭐 한 80%밖에 뭐 동일하지 않을 정도,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순서대로 달라지는 순서가 이 시간이 지난 것을 이렇게 가리키는 함수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DNA 염기 서열 변화를 가지고 진화적인 유형 관계를 측정하는 이 정확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며, 사실 그게 정말로 쓰임새가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 뭐 우리가 눈에 봐서 확인할 수 있는 육안으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들끼리는 전통적인 그런 분류학적인 그런 기술로도 사실 확립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어떤 세균이, 사람과 세균과 진화적으로 그 어떤 세균이 훨씬 더 가까울까? 우리가 어떻게 고세균으로부터, 그냥 세균이 아닌 고세균으로부터 진핵세포가 진화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걸 가지고 확인할 때는 뭘 갖고 판단할까? 그럴 때 바로 DNA 염기서열 변화가 진가를 정말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알아낸 거예요. 뭐 그렇다는 얘기고, 이것은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시간이, 원래 욕심은 이거 전부 다 첫 번째 세션에 다 끝내고 두 번째 세션에는 2장 그걸 갈 생각이었는데 꿈깨 맨날 이렇게 좀 느려지는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좀 더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직 1장에 우리가 끝마치지를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끝내고 2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